안녕하세요. 저는 롤랜드 와튼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점과 나의 미래 궤도를 변화시킨 천서와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열린 40일간의 기도와 예배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하고 강력한 시간이었고, 텐트를 떠나 잔디밭을 걷고 있었는데, 군중 속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초자연적으로 이끌렸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가면서 내 발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나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고, 저는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그곳에 모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주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의 날카로운 파란 눈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옆구리에 두루마리 같은 것이 튀어나온 배낭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그곳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나에게 빈틈없이 말했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두루마리를 열어 펼쳤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샤피로 표시된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여러 주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가 텍사스로 가기 위해 택한 경로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그것은 저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내 자연적인 본성은 이 만남을 통해 이성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그가 여행자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영인 사람은 이것이 천사의 만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부흥을 전하는 천사들이 미국에 풀려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나를 방문하고 있는 사람이 나의 많은 신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어진 천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화를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기 시작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세요. 저는 자유입니다. 저는 그 대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인식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천사는 내가 걷는 것을 지켜보곤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 온 자유라고 불리는 천사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각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알지 못하는 천사의 방문을 받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당신 주변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대개혁의 시기이며, 지금은 큰 부흥의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선견자의 은사를 위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천사 영역에 대한 예언적 인식이 풀릴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들도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그들의 삶의 진로를 바꿀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